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안보 전쟁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자, 바이오는 미래 필수 섹터입니다. 필수 섹터.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이 이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손대자. 대강대강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필수입니다, 필수. 여기에서 뒤처지면은 아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이오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뭐 원전, 뭐 자동차 등등에서 어디에서 뭐 크게 뒤처지는 부분이 잘 없죠.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아주 잘 해내는 게또 바로 우리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 실적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HLB도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FDA 허가 직접 삼상까지 다 진행을 해서 이제 FDA 허가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공은 이제 FDA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국가 바이오 전략 수립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났죠.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 안보 전쟁 벌이는 미중, 윤정부도 국가 바이오 전략 연내 수립한다. 이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좀 밀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자, 그 어렵다는 항암제로 미국 FDA 이 벽을 넘었죠. 통과를 했습니다. 자, 좀 아쉬운 부분은 직접 하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유한양행 쪽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크지 않죠. 천억 내외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세계 진출했다라는 것은 기술이 그만큼 많이 이제 발전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국가안보실 주요 업무 현황, 국회 보고자료 입수, 바이오 안보 등 기술 안보 강화 방침이다. 한미동맹 경제 기술 안보 동맹으로 확장. 그래서 한미일 경제 안보 공조 체계 구축 자평했다 해서 핵심 바이오 기술의 육성, 바이오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등을 담은 국가 바이오 전략 연내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기술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래서 바이오 안보 거버넌스 구축 등도 추진 방안에 포함되고 시사저널은 이 같은 방침이 담긴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 현황 자료를 입수했고 해당 문건은 지난 8월 말에 작성이 되어서 국회 운영위에 보고가 된 상황이다. 중국 기업 수집 생체 정보 공산당과 공유 의혹이 있는 상황. 그래서 바이오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는 물론이고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팬데믹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과 보급이 전 세계 각국의 안보의 중대한 이슈로 작용하면서 바이오 안보의 중요성은 더 크게 부각이 되었죠. 최근에 바이오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소재로 또 떠올랐죠. 바이오도 이제 기술 패권 전쟁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하원은 9월 9일 미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과학 기업과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켰고,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중국의 바이오 관련 업체들을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유전체 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산 MGI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CRO, CDMO 기업인 우시, 앱테,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이런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위험하다는 거죠. 중국 쪽으로 미국인들의 이런 유전자 분석 자료들이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지금 이 부분을 문제시해서
이렇게 이제 중국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1년 미국의 방첩 업무를 총괄하는 NCSC는 중국이 유전 정보를 자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감시에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고 미국인들의 유전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크게 떠오르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 바이오가 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중국하고 또 경쟁을 강력한 제재를 또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 또 바이오 쪽이죠. 그래서 한미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체계 구축. 그래서 이런 이 바이오 기술도 이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반도체와 비슷하게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기회를 좀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정부는 첨단 바이오 등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고, 특히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2020년 43조 규모의 바이오 산업을 2035년 200조 규모로 성장시킬 것을 공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힘을 실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이미 선포를 했고, 그래서 이외에도 안보실 보고 문건에는 윤석열 정부 안보 전략의 핵심인 한미 협력이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강조되었다. 안보실은 한미 동맹을 경제 기술 안보 동맹으로 확장하고 한미일 3국 간의 경제 안보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역내 경제 안보를 강화했다고 접했다. 자,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은 이 부분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2020년 43조 규모인데, 이 산업을 2035년까지 200조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좋은 결과물을 또 얻어냈고, 또 알테오젠이 좋은 결과물을 또 얻어냈죠. 그리고 이제 정말 큰 건을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HLB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상당히 기회의 장이다. 아주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오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이 제약 바이오의 규모가 너무 미미하죠.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시장을 많이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을 가진 게또 대한민국이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